자, 하모니 테스트 박종성은 우리나라 최초로 하모니카 연주로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. 하모니카 전공도 있나 싶을 거예요. 하모니카를 전공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시스템이 그때까지는 없었다 보니까 하모니카 연주자는 있었어도 대학에서 이제 하모니카를 전공하는 그런 대학생 전공자는 없었다고 해요. 근데 요즘은 소수 대학에서 하모니카 전공자도 이제 몇 있고요. 리코더 전공자도 있다는 거 많진 않지만 자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음악학과 우리나라 최초로 하모니카 전공으로 입학을 했고요. 비주류의 악기 전공자임에도 단과대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. 하모니카도 뭐 어떤 수업이든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박종성 씨는 보여주고 싶었대요. 그리고 본인이 뒤처진다는 것은 곧 하모니카가 뒤처진다라는 생각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. 열정적인 연주자죠.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곡 들어보겠습니다. 역시 자작곡이에요. 유스케 그마이톨에서의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의 연주 실황입니다. 네모 액자 함께 하겠습니다. 네모 액자라는 곡은 이제는 사진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, 제가 어머니도 먼저 보내드리고 또 그래서 그 사진은 처음에 너무 슬펐었어요. 어머니 사진이나 그런 옛날 사진들을 볼 때는 너무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제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어떤 대화들 혹은 그 장소의 추억들 그때 있었던 일들 그때 나누었던 대화들 그때 먹었던 음식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진 속에 담겨있는 그 정말 한 장면의 그림이 아니라 그 사진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,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.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실 때는요, 여러분 주변에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는 혹은 뭐 예전에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있는 사진을 떠올리면서 감상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.